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의 섬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주 민족 예술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정엽을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 민회총 이종영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역사와 문화를 예술로 엮는 예술가들, 그 역시 제주 시인으로서 제주를 읊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종영 이사장님 예, 만나뵙게 되는데, 아, 제가 제주 사삼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삼시를 쓰게 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주에서 문학을 하는 분들은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주 사삼이라고 하는 그 아픔, 역사를 화두로 삼지 않는 작가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제주에서 시를 쓰는 제주의 시인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자의 역할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삼시가 그런 범주가 아닌가. 그래서 쓰기는 제가 썼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삼시에 접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한 편 한 편을 술 한 잔 따라 올리는 마음으로 써온 작가, 그 마음이 모여 첫 시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학창 시절에 그 문예반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49세 나이로 이제 다시 시인에게 발을 들이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소망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해야 될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한동안 이제 문학은 좀 이렇게 접어든 셈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40대 중반이 이렇게 들어서고 나니 문득 이 고백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평생 짝사랑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고백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끄적였던 대학노트 속의 습작품들을 다시 들춰서 읽어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다시 이제 시심을 이제 키웠죠. 한 3년 혼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 제가 다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쓰는 이 시가 정말 시인지 한번 확인은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서 몇 군데 투고를 했습니다. 48 되던 해에 두 군데에서 당선 소식을 받았죠. 제주의 아픔과 그 안에 켜켜이 새겨진 개개인의 역사까지 차분한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봐온 작가. 그는 올해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보름 정도 되셨는데,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활동을 이렇게 할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최단으로 결집해서 이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과를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고, 제주도 이제 문화예술계도 세대교체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주예술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제주에 와서 삶의 터전을 닦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데 모아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럼 그걸 모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판이 좀 깔려야 될 텐데, 제주 민예총이 그걸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판을 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제주 문화 예술, 제주를 치열하게 떠내려가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상과 예술의 격차가 따로 있을까요?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요즘,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그 경계와 감각, 예, 그에 대한 기획 의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게 일상의 일상과 전혀 다른 어떤 소재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환경 속에서 작가들이 찾아내는 하나의 소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 안에서 작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의 감각, 공존과 상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출발한 전시.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꺼낼 시간입니다. 소재들을 뭉뚱그려서 숲이나 꽃밭을 위주로 중심을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풍경을 화편화시켜서 조각냄으로써 단순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들과 함께 미처 알지 못했던 현대 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여기에선 지나간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증 자료 기획 전시, 아름다운 공유전입니다. 교육박물관에서는 상시로 교육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증 자료전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일반에 소개하고 기증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증받은 교육 자료 중 일부를 선별했는데요. 당시 시대상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979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 프레지던트 박! 그 배신자. 대한민국 독재 정권의 실체가 알려지며 이를 고발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규평이 나섭니다.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동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총으로 막으며 박통의 무자비한 독재는 계속됩니다.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평의 갈등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하고 그냥 무슨 짓 한 거야, 규평아. 결국 규평의 충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각하가 개혁력은 안 됩니다. 지금 왜 협박해?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독재 대통령 암살 사건.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40일간의 기록을 담은 영화.